다음에는 이제 이 강의의 메인 토픽으로 이제 갔는데, 일단 주어진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있고, 그러면은 뭐 디퍼런셜 매니폴드가 있을 때 디퓨머피즘 그룹이 M에 어떻게 액트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제 스트럭처, 심플렉틱 스트럭처에 대해서, 심플렉틱 홀피즘 그룹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거는 디퓸 홀피즘들의 집합인데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이게 아이고. 심플렉틱 홀피즘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실 요 이퀘이션 하나로 정의된 섭셋이라 어렵지 않게 이 디퓨어홀피즘 그룹의 섭그룹, 아 저 클로즈드 섭그룹이라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리그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덴티티 엘리먼트는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텐저 스페이스가 뭔지를 보면요. 아, 그러니까 그 리엘지브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둘 다 인피니트 디멘셔널 리얼지브라인데요. 일단 디퓸홀피즘 그룹의 리얼지브라는 아이덴티티, 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스무스 벡터 필드들의 집합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리엘지브라라는 게 이제 아이덴티티를, 아이덴티티 맵을 지나는 아이소토피들을 생각을 해서 여기서의 벡터들, 텐저 벡터들, 아이덴티티에서의 텐저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건데, 지금 이 아이소토피가 제너레이트하는 벡터 필드들의 들에 의해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디퓸홀피즘 그룹의 리얼지브라는 이제 스무스 섹션 오브 텐전 번들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렉틱 홀피즘 그룹의 섹션은 리얼지브라는 이제 스무스 섹션들 중에 심플렉틱 폼을 당연히 보존하는 벡터 필드들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IX 오메가가 클로즈드가 되는 벡터 필드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먼트들을 심플렉틱 벡터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을 정의하기 전에 일단 다음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어떤 디퓨모르피즘들의 패스를 심플렉틱 아이소토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0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 phi t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심플렉틱 벡터 필드들이 이제 오메가를 프리졸브할 때 이 아이소토피를 심플렉틱 아이소토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결국 심플렉틱 아이소토피는 아이소토피인데 심플렉틱 홀피즘 그룹 안에 있는 아이소토피라고 해서 심플렉틱 아이소토피라고 하고요. 여기서 XT는 이 아이소토피가 제너레이트하는 걸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해밀토니안 딥 아이소토피라는 거는 이제 요 폼들이 이그젝트 폼일 때 다시 말해서 그 패밀리어 펑션들이 타임 디펜던트 펑션들이 존재해서 IXT 오메가가 DHT가 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심플렉틱 아이소토피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디퓨모르피즘들의 패스 아이소토피인데 이 패스가 심플렉틱 홀피즘 그룹 안에 있을 때 정확히 그걸 표현한 게 이 포뮬러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 아이소토피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퓨모르피즘들의 패스인데 이 어떤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 그룹 안에 있는 패스로 생각을 하려고는 아니고 일단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 그룹은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들의 당연히 집합이겠고요. 근데 해밀토니안 디퓨모르피즘이라는 거는 아이덴티티와 해밀토니안 아이소토피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아이스 디피머피즘 그룹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당연히 패스 커넥티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은 패스 커넥티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의 아이덴티티 컴포넌트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프로포지션은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 하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는 해밀토니안 디피오몰피즘 그룹이나 심플렉틱 디피오몰피즘 그룹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이나 이제 모든 게 인피니트 디멘전에 이제 토플로지도 보통 이제 CMP 토플로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서브젝트인데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컴팩 파이나이트 디멘션을 컴팩 리그룹 액션을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컴팩트가 아니어도 리그룹 액션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 액션이 이제 심플렉틱이고 해밀토니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이 그룹이 이제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의 서브그룹으로서 액트를 하는 거고 해밀토니안 액션은 해밀토니안 디피오몰피즘 그룹의 서브그룹으로서 액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팩이 아닌 리그룹 액션에 대해서 심플렉틱 액션과 해밀토니안 액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제 컴팩인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이나 해밀토니안 디피오몰피즘 그룹을 생각하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컴팩트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 액션이 심플렉틱인 거라면 동치가 모든 펀더멘탈 벡터 필드, 그러니까 리엘지브라 원소에 대해서 이제 액션이 이제 그 매니폴드의 벡터 필드를 제너레이트하는 걸 펀더멘탈 벡터 필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이 클로즈 될 때 이게 동치가 이제 펀더멘탈 벡터 필드에 대해서 연결될 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심플렉틱 액션은 이제 G가 심플렉토모피즘 그룹의 서브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제 해밀토니안이라는 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펑션이 존재하는 거죠. For each 각 x에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뭐 아비어스한 프로포지션이긴 한데, 컴팩트니스가 거기에서 저렇게 필요로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컴팩트가 필요한 이유는 이 익스포넨셜 맵이 서젝티브 이기 때문입니다. 익스포넨셜 맵이 어디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리그룹이 익스포넨셜 맵이 서젝티브가 아니면요, 그러니까 원패라미터 패밀리로 이제 제너레이트가 다 안 되는데, 여기 서젝티브면은 모든 그룹 엘리먼트들이 어떤 여기 리엘지브라 원소 하나가 있어서 그 원패라미터 패밀리로 제너레이트가 돼서 이거는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간단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플렉틱이면은 요게 되는 게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if g가 서브그룹 심플렉 토모피즘의 서브그룹이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any one parameter one parameter fam,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이렇게 원 파라미터 패밀리 오브 디 디피오모피즘을 생각을 하면 여기서 XT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펀더멘탈 X에 대한 펀더멘탈 벡터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가 프리졸브 한다는 말은 이제 여기서 요게 0이 된다는 말이고, 이 동치가, 이 펀더멘탈 벡터 필드가 0이 된다는 말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요 프로포지션을 증명을 할 때는 그냥 저 이런 익스포넨셜 TX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팩트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엘리먼트 G가 이제 어떤 벡터에 대해서 요 이미지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나머지는 엑서사이즈로. 익스포넨셜 서젝션 되는 거는 컴팩트 아니라 훨씬 큰 데에서도 리덕티브나 그래도 친구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하게 리덕티브 리그룹 정도 되는 제가 여기는 뭐 딴 데서 될 순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익스포넨셜 맵이 서젝티브이면은 요 스테이트먼트는 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해밀토니안 액션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요. 이제 G액션이 해밀토니안이면 이제 각각의 리엘지브라 엘리먼트들마다 이제 펑션 HX가 존재해서 이 데피니션에 의해서 오메가 이거가 DHX가 되는 이런 펑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맵이 존재하는데 는 리엘지브라 원소 X를 받아서 펑션을 어사인하는 사인하는 맵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거를 또 다르게 생각을 할 건데 여기서는 H-tilde라고 이 H-tilde는 M에서 이제 리엘지브라 듀얼로 가는 맵인데요. 이게 M의 포인트 P를 이제 H-tilde P로 가겠죠. 그러면은 얘가 리엘지브라 듀얼의 원소니까 이제 리엘지브라 원소를 하나 받아서 HX P로 보내는 요 맵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컨스트럭션으로부터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컨스트럭션으로부터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런 맵이 있다면 이 맵도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맵 이 H'H-tilde가 있으면은 그 H를 거꾸로 어떻게 만드냐면 H'X로 그러니까 HX를 H-tilde X로 생각을 하면은 M에서 R로 가는 스무스 펑션을 어사인하죠.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H-tilde를 그냥 모멘트 맵이라고 합니다. 모멘트 맵이 G가 난 커뮤터티브일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이 모멘트 맵이 이제 이게 벡터 스페이스니까 여기 놈을 취해서 R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theory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테크닉이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연구 쪽에서도 이제 핵심이 되는 토러스 액션 처음에 이제 서클 액션 G가 제일 간단한 원디멘셔널 리그룹 액션 리그룹일 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S1은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네, 요 R 위에 레티스 포인트로 2파이 i 지로 코셔트 시킨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t가 s에 있다는 거는 s1에 있다는 거랑 e i t랑 대응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원디멘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죠. 이렇게 그러면 리엘지브라는 당연히 원디멘션이고요. 듀얼도 마찬가지로 듀얼도 마찬가지로 원디멘션이고 그래서 여기서 제너레이터를 하나 잡으면요. 그럼 제너레이터 하나를 잡으면 이거 익스포넨셜 이제 t가 변함에 따라서 이 액션을 이게 제너레이터 하기 때문에 S1 액션이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심플렉틱이면은 심플렉틱인 거랑 해밀톤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x가 이제 원디멘션이니까 그냥 h 하나를 이제 픽스를 시키겠습니다. 이 모멘텀에 있고 그러면 다음 퍼포지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H의 크리티컬 포인트랑 네, 이제 크리티컬 H의 크리티컬 포인트 이거를 이제 더 세러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사실 이제 원래 어떤 도메인에서 타겟으로 갈 때 크리티컬 포인트란 말은 이 디퍼런셜이 서젝티브가 아닌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타겟이 지금 원디멘전이니까 결국 이제 베니싱하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이제 노테이션을 이걸 쓰겠습니다. MS1을 이제 픽스 포인트 셋 그러니까 서클 액션에 대해서 픽스되는 픽스 포인트 셋으로 하면 이제 두 셋이 같습니다. 증명은 거의 뻔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이퀘이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DHP가 0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 원폼이 0이라는 말이죠. IXP 오메가 P가 0이라는 말이고요. 근데 이거는 오메가가 논 데제너레이시기 때문에 이게 P에서의 펀더멘탈 그룹이 0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P가 픽스되는 얘기죠. 되게
그래서 뭐 여기서 바로 나오는 정리는 만약에 M이 컴팩트면 그러면 해밀토니안 서클렉션은 최소 두 개의 픽스 포인트를 갖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H가 컴팩트셋에서 정의된 거기 때문에 맥시멈과 미니멈이 항상 있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이 이제 P 근처에서 H가 어떻게 써지냐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equivalent symplectic geometry에서는 제일 중요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quivalent Dabur theorem이라고. 아까 정확히 Dabur theorem의 equivalent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Dabur theorem은 그 각 포인트마다 이제 로컬 차트가 잘 잡으면 로컬 코디네이트를 잘 잡으면 심플렉틱 폼이 스탠다드하게 써진다 이건데. 이퀴벌런트 다보티롬의 이퀴벌런트 버전은 그 로컬 차트를 잘 잡을 수 있는데 그 로컬 차트가 액션에 인베리언트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에 리니어하게 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일단 하면 심플렉틱 매니폴드 해밀토니안 서클렉션이 있을 때 그럼 해밀토니안 서클렉션이 있으니까 모멘트 맵 H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 포인트마다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는데 그룹 액션의 인베리언트 한 그 다음에 여기가 G1부터 GN까지 컴플렉스 코디네이트 차트로 표시를 하면 오메가 UP에 리스트릭션 시킨 것이 스탠다드하게 써지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게 사실 어떤 데서는 스탠다드 심플렉틱 폼을 DX, DY라고 쓰고요 또 어떤 데서는 dy, dx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사실 어떻게 정의해도 문제될 건 없는데 지금 이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풀었으면은 이게 지금 gj가 xj 플러스 iyj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이게 dy, dx로 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잡은 이유는 이제 방금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근데 액션이 리니어하게 써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웨이트라고 불리는 인티저들이 아 저거 지금 M을 2N 디멘전을 그려고 하거든요. 이제 요것들을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S1 액션에 P에서의 웨이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인티저들이 존재해서 액션이 리니어하게 써진다. 저거 지금 P가 픽스 포인트 아니고 아르비터리 포인트예요? 아 예 픽스 포인트 그래서 지금 요것만 가지고 봤을 때 사실 이거 디테일한 증명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다버 시어럼 람다 i가 인테리어라고 그랬으니까 예. 2파이 i 그 t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가 0 아까 제로부터 예 제로부터 2파이까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여기, 예, 아이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다버스 여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까 다보 와인스타인 티어럼까지 해서 이제 필요했던 게 이제 익스포네이셜 맵하고요. 그다음에 호모토피 잡을 때랑 그러니까 거기서 잡은 맵들을 전부 다 그냥 S1 이퀴벌런트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증명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근데 저게 지금 그 레프레젠테이션 저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는 예. 픽스 포인트니까 예.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런 폼이 샘플랭크 폼이 예. 저와 같이 쓰여진다는 거 하고 아니요 다버 시어럼이 이제 요런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존재하는데 이제 액션이 액션을 그 시스템으로 시스템에서 봤을 때 액션이 저거하고 이렇게 예, 조금 예, 좀 이렇게 리니어하게 안 써지는 스무스하게는 써지겠지만 예, 그 경우가 있지만 잘 붙어보면 S1 액션이 있다가 저런 식으로 있지 토러스 아벨리안 그룹일 땐 아벨리안 그룹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나오는 정리가 근데 토라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리그로 되면 예 여기 블록하는 웹드든 텐션들을 가질 텐데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얘기를 뭐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깔끔하게는 써지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면 어쨌든 심플하게 폼이 존재하고 예. 그 심플랭크 폼의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그룹이 예. 리니어하게 액팅한다.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액팅한다. 뭐 그렇게 예,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할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능하지만 일단은 그 이리듀서블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원디멘션이 아닌 케이스도 아니, 이리듀서블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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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벨리안 같은 경우는 각 코디네이트마다 액션이 다 쪼개져서 써지는데
나나벨리는 그러니까 이제 각 코디네이트마다 왜 하나씩 이리듀스블 리프레젠테이션이 나타난다. 네. 예. 그래서 요 theorem에 이제 다이렉트하게 나오는 따름 정리가, 그러니까 이 따름 정리 때문에 이 폼을 dx dy로 안 잡고 dy dx로 잡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멘트맵을 요 이퀴베리언 다보 차트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 이퀴베리언 다보 theorem 만족하는 요 차트를 recall 그래서 이큐비론 다보 차트 상에서 이제 H가 어떻게 써지는지를 피근처에서 당연히 이제 인풋은 이 코디네이트고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이렇게 써집니다. HP 원래 오리지널 이제 P에서 갖는 모멘텀 맵 값과 사실 이게 여기를 플러스로 쓰고 싶어서 이거를 y를 바꿨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원점에 해당하는 점이 이제 p니까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은 hp가 대응되는 p에 대응되는 점이 나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리니얼 그러니까 정확히 이건 다이렉트 캘큘레이 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C에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에 그냥 리니어 액션화를 생각을 하면 어떤 람다, 인티저 람다에 대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거에 요거는 지금 다시 쓰면은 dy 웨지 dx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리그룹의 파라미터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펀더멘탈 벡터 필드가 어떻게 써지냐면 펀더멘탈 벡터 필드 X이지 어떻게 써지냐면 그냥 이거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IT인데 여기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람다 I 튀어나오고 이 람다 IT에 IT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미분을 T가 0에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게 방향이 그러니까 람다 IG 형태가 되는데 지금 G가 지금 이거는 근데 이게 벡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G가
x 라운드 x 라운드 x 플러스 y 지금 x, y가 사실 여기에 대응되는 벡터인데 여기 i, z를 z에 대응되는 거는 x 라운드 x 라운드를 라운드 y 라운드로 보내고 얘를 마이너스 이걸로 보내는 코디네이시니까 그냥 마이너스 y 라운드 x 라운드 플러스 x 이제 여기에 대응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x가 어떻게 써지냐면 람다 타임스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C-practic 폼에 집어넣으면 i, x, 오메가를 계산을 하면 y 파트 먼저 집어 넣어지니까 x, dx가 나오고 그 다음에 dx, round x, round 파트를 dx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뒤쪽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y, dy. 그래서 얘는 exact 폼 형태로 쓰려면 2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d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결국 d에 아 람다가 빠졌구나. 람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람다 j 2분의 gj 이 스퀘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 j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해밀토니안 이퀘이션을 썼을 때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그러면 코너 섹션이라는 저기 컴포넌트들이 웨이트들이 예예 웨이트들이 벡터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예 웨이트들의 썸으로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그건 컴포넌트 예 컴포넌트 와이즈 하게 이제 그것도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몰수 시어리를 안다고 가정을 해도 되나요? 몰수 시어리를 모르면은 네, 그냥 모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몰수 시어리는 뭐 토라스 하나만 그려주고 예. 토라스에서 어떻게 가고 뭐 이것만 설명해주는 몰수 시어리.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 지금 이게 몰수 펑션이고 다 인덱스가 짝수라서 셀 스트럭처가 2분 디멘션만 있어서 호몰로지들이 다 바운더리 맵이 트리비얼이고 그래서 사실 크리티컬 포인트들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쭉 월스테리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